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유해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충탑을 참배하고 포상금과 기념품 등을 전달하는 자리였는데 윤현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6.25 전사자의 유가족들이 현충탑을 향해 줄지어 들어섭니다. 이어 현충탑에 정성을 다해 국화를 올리고 분향을 한 뒤 묵념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에 초청을 받은 유가족은 9명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으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유가족들입니다. 신원 확인 포상금 1천만 원과 국방부 장관 서신, 기념품을 받으며 잊지 않고 초청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아버지 없는 그런 서름 속에 살았는데 지금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또 그만큼 또 대우를 해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2019년 4월 이전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의 유가족은 132명.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올해 말까지 80여 명, 2022년 말까지 52명의 유가족들에게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해 발굴에 대해서 유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해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피로 채취 동참이 더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께서는 본인도 유가족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는 162명으로 유해의 신원을 찾기 위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에 대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끝까지 보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발굴된 유해를 따뜻한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